하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그게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빨리 하고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일 경우에 공이 갔을 때 어떻게 할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구제라고 하면 벌타 없이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그 에티켓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여기에 진행 요원이나 룰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플레이어에게 어떻게 하면 유리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을까를 규정해주고 도와주는 거지 벌타를 먹이기 위해서 룰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구제, 21조 구제, 21-1조 공을 집어 올림. 자, 공을 언제 집어 올릴 수 있느냐? 21조 공을 집어 올림 1항에 보면 세컨샷, 그러니까 티샷에는 공을 무단히 들 수는 없지만 세컨샷부터는 공을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들면 전에 벌타라고 했죠. 어떤 룰 안에서 무조건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컨샷부터는 공을 들어 올려야 하기 때문에 들어 올린 공은 다시 원위치를 해야 돼서 마크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1항에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마크를 하지 않았다면 원래 있었다고 생각되는 위치에 공을 다시 놓고 플레이를 하면 벌타가 없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21-4조에 가면 그 공을 세컨샷부터 들어 올릴 수 있고 마크를 해서 드는데 뒤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린 위에서 뿐만 아니고 할 수 있다는데 그거는 21-4조에 보면 20m 이내의 거리에 있을 때 마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공을 마크해달라 요구할 수가 있고요. 그 2조는 뭐 그렇게 읽어보고 넘어가면 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을 쳐서 공이 여기까지 왔고 또 다른 공이 홀이 여기 있는데 또 다른 공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크를 해달라고 하면 마크는 공 뒤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죠. 이게 공이 가는 방향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마크를 요구하고 방향을 바꿔달라고 하면 이만큼 그냥 무조건 계산 없이 좌우로 빼는 게 아니고 두 개의 헤드 거리만큼 자 파크골프채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죠. 이게 헤드라고 그랬죠. 요 길이 두 개만큼의 범위 안에서 경사가 있다면 좌나 우로 이렇게 살짝 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쪽 방향이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 원 헤드 길이만큼 여기다 마크를 하고 나중에 놓을 때는 다시 헤드를 갖다 대서 길이를 재고 여기다 마크를 놓고 그 다음에 공을 여기다 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개의 헤드만큼 좌우로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는 겁니다. 21-1조 2항에 그 다음에 3항이 되겠죠. 1항은 그냥 뭐 공 마크를 똑바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얘기고요. 3항에 이렇게 돼 있고 자 다시 21-2조에 보면 공을 원위치에 놓는데 어떻게 놓아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마크한 공은 경기자가 본인이 놔야 됩니다. 본인이 놔야 되고 마크한 공은 공 주인이 공을 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움직여진 공은 경기자가 놓는다.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건데요. 자, 공을 쳤어요. 공을 쳐서 공이 자, 이 사람 공이 1번 타자가 여기 섰고 2번 타자가 공을 쳤는데 맞아서 이리로 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 치는 시점에 이 사람이 경기자니까 경기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내 공은 이리로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공은 그냥 여기서 해야 되죠. 이 공을 여기다 갖다 놓는 사람이 누구냐? 움직여진 공은 경기자가 이 사람은 지금 동반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맞춰서 내 공은 이리로 갔으면 내 앞에 있던 동반자의 공은 내가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동반자가 공 주인이 갖다 이거는 공 주인이 갖다 놓는 게 아니고요. 볼 마크를 해달라고 해서 내가 내 공에 볼을 마크하고 움직였을 경우에는 내가 갖다 놓고 내 공을 뒤에 그 플레이어가 맞췄을 경우에는 내가 갖다 놓는 게 아니고 공을 맞춘 사람이 갖다 놓는 겁니다. 요거는 이랑 그렇게 규정을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했는데 볼 마크를 못 찾았어요. 안 보여요. 이게 볼 마크가 크지가 않거든요. 뭐 50원짜리 동전
뭐 그 정도. 500원짜리 동전 이런 거 제가 이 큰 거 골프 칠 때 쓰는 마크를 썼더니 다른 이제 경험이 좀 많으신 분들이 그 너무 크다. 그래서 차라리 50원짜리 동전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작은 걸 써요. 그러면 어떠냐면 이게 풀밭에다 던져놓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면 못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정말 못 찾으면 뭐 실수로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못 찾게 되면 추정되는 장소, 볼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장소에 놓고 해도 벌타는 없다. 대신에 뭐냐면 추정되는 장소에 놓되 깃대에서 먼 곳에 또 여기는 이제 뭐라고 규정이 되냐면 움직일 경우인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린 전체가 이렇게 기울어 있으면 공은 어떻게 간신히 굴러가다 섰어요. 볼 마크를 하고 집어 올렸다가 다시 놨는데 얘가 계속 구르는 거예요. 노면 구르고 노면 구르고. 그러면 얘는 그 장소에만 자꾸 구르니까 이 공을 이 볼 마크가 있는 주변 어딘가에 옮길 수가 있는데 옮길 때는 자 위에서 바라보겠습니다. 홀컵이 여기 있고 공이 여기 있고 자 그러면 홀컵과 공을 직선으로 바라봤을 때 얘가 자꾸 굴러 떨어져요. 그래서 옮겨야 되는데 어디로 옮겨야 되느냐? 똑같습니다. 오비라인하고 이렇게 거서 이 앞쪽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뒤쪽으로 홀컵과 먼 곳으로 뒷대에서 먼 곳으로 공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조 9제는 이렇게 되고요. 21-4조 아까 여기서 얘기했죠. 경기가 동반자로부터 자신의 공 마크를 요구할 수 있는 거리는 20m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 멀리 그 깃대는 여기 있고 이게 뭐 총 한 70m짜리 파4인데 예, 딱 쳤는데 뭐 좀 잘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한 30m쯤 갔어요. 그러면 남은 거 40m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쳤는데 또 이분이 탑볼을 쳐가지고 띠리릭 굴러서 일로 갔어요. 내가 이쪽으로 뭐 깃대 방향으로 쳐야 되는데 이 공이 걸린다. 근데 이 거리가 뭐 한 25m, 30m 이렇게 남았다. 치워주세요. 못한다는 거예요. 20m 이내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22조 장애물. 이제 장애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느냐? 장애물은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과 반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이 있는데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까지 넘어가면 오늘 요편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까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22-1조에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 1항 가목에 보면 공이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에 의해서 스탠스는 뭐냐면요. 뭐 설명을 굳이 드려야 되나 싶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공이 있고 공이 이 사람이 지금 딱 신중하게 공을 딱 선글라스를 끼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쳐야 되나 딱 팔이 너무 길다. 자 이렇게 갖고 이쪽 손으로 딱 잡고 이 채를 딱 잡고 딱 갖다 댔어요. 딱 갖다 대고 이제 내가 이거를 쳐야지 그렇게 하고 딱 버티고 서서 딱 썼어요. 요 자세가 스탠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 돌이 굴러다니는 돌, 뭐 나뭇가지, 쓰레기, 뭐 이런 것들 어디서 굴러온 뭐 종이 조각이 이런 게 내 발에 걸린단 말이에요. 이 공을 치는데 공 치기 위해서 쓰는 범위 안에 있는 것 그게 걸릴 때 혹은 스트로크를 하는데 방해가 된다. 스트로크라는 거는 이제 스포츠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주로 제가 알기로는 스트로크, 뭐 테니스 때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골프, 파크 골프, 합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크 골프 또 우리 그 뭐 노젓는 배 있죠. 그래서 뭐 이게 이제 그 보트 같은 경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스윙을 하는 행동, 골프 한번 스윙을 하는 행동. 보트에 노를 한번 젓는 행동. 보트에 노를 한번 젓는 행동. 이걸 스트로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거나 한번 치려고 하는 스트로크 행위에
여기에 뭐, 툭 튀어나온 뭐, 전에 했던 뭐, 나뭇가지, 뭐, 이런 게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장애물이죠.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 이런 경우에는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고, 만약에 제거하는 과정에서 움직이면 그 공은 원위치에 놓고 해야 된다. 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나뭇가지가 여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땅 밑으로 살짝 가지가 더 있어서 얘를 움직였더니 이 주변이 움직여서 얘가 움직였다. 그럼 걔는 그냥 원래 놓고 친다. 이렇게 됐었죠. 자,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 안에 뭐가 있을까요? 뭐 시설 관리하다가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예를 들면 무슨 뭐 삽이 있다. 삽이 왜 거기 있어? 이렇게 하는데 공이 찼는데 삽 위에 올라왔다. 그러면 이 삽을 제거하고 그 위치에 공을 놓고 칠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 안에 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비닐봉지가 굴러다가 바람이 굴러다니다가 공을 찼는데 이게 우연히 그 비닐 위에 있다. 이런 경우에 비닐을 제거하고 스트로크를 할 수 있다. 스윙을 할 수 있다. 공을 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다만 요 다항은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래 고르게 공 회수용 뜰채 규정에 요 두 개가 돼 있어요. 모래 뜰채가 이 구장에서 쓰는 공식적인 장비로서 정해진 위치에 있다면 이건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래 고르게 아시죠? 모래 고르게 어떻게 생겼지? 그 펑크가 잘 없더라고요. 제가 가본 그 저기는 구장들에는 펑크가 없었어요. 파크 골프는. 근데 이제 골프장에 가면 많죠. 그래서 모래를 밟고 나오면 모래 자국이 생기니까 그게 공의 회전이나 뭐 이런 데 이제 방해를 주니까 뒤에 그 플레이어한테 모래는 들어갔다가 나오면 내가 발자국을 지워야 돼요. 모래 고르개가 시골에 그 풀 긁어 모으는 거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원래 그 구장 안에 펑크가 이렇게 있는데 원래 이 위치에 만약에 이렇게 해서 딱 이게 정위치다. 이 구장에. 그런데 여기에 걸렸다. 이거는 이걸 친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해진 위치. 공 회수용 뜰채 뭐 물에 빠졌다든지 공이 아니면 뭐 수풀 속에 옆에 뭐 이런 데 갔을 때 공을 이렇게 낚싯대처럼 길게 해서 들어 올릴 수 있는 뭔가의 도구. 그죠? 뭐 이렇게 뭐 잠자리처럼 생겼다든지 집게처럼 생겼다든지 이런 것들이 코스 내에 정해진 위치 내에 이게 딱 이렇게 서 있으면 꽂아놨으면 좋은데 이렇게 안 꽂아있고 만약에 이 위치가 원래 그냥 눕혀놨었다. 근데 여기에 공이 들어갔다. 이거는 움직일 수 없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 알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의 경우에 어떻게 할지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